안녕하세요. 두 번째 과자 리뷰로 찾아온 가나씨입니다. 오늘도 조금 레어템인 과자를 한번 리뷰해볼까 하는데요.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요 녀석입니다. 하와이에서만 파는 호놀룰루 쿠키인데요. 얼마 전에 선물을 받았거든요. 사실 이걸 선물 받은 바로 그날 너무너무 먹고 싶었는데 이 리뷰 영상을 남기려고 며칠 참았습니다. 그동안 좀 시간이 없어가지고. 한번 열어볼게요. 요 예쁜 틴 케이스 안에 과자가 쿠키가 들어있더라고요. 아이고. 오케이. 과자를 소개해주는 이런 그리고 쿠키에 대한 설명들 적혀있는 브로셔가 있네요. 9개 들어있는 제품인데요. 제가 알고 있기로 뒤에 설명이 있었던 것 같아요. 5가지 맛이네요. 초콜릿 칩 마카다미아, 파인애플 마카다미아, 초콜릿 딥드 마카다미아, 다크 트리플 초콜릿 마카다미아, 와이트 초콜릿 딥드 마카다미아.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마 얘가 그냥 초콜릿 칩 마카다미아인 것 같고요. 그쵸? 초코 쿠키가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. 얘가 파인애플이다. 안 그래도 이거 보고는 펑리수, 그 대만의 펑리수가 너무너무 생각났어요. 좋아하거든요. 그리고 얘는 화이트 초콜릿 딥드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얘가 다크 초콜릿 마카다미, 딥드 마카다미아고요. 이 둘이 그냥 일반 밀크 초콜릿에 담겨진 그 쿠키인 것 같아요. 그러면 일단 제일 먹어보고 싶었던 이 파인애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부스러기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 틴 케이스에 대고 먹을게요. 아주 유용하네요. 식감이 되게 바삭바삭 말고 파삭파삭 있죠? 그 파삭파삭한 느낌이요. 그리고 이걸 물자마자 파인애플 향이 확 올라오네요. 기본 쿠키 자체가 달지 않아서 좋고 지금 파인애플이 있는 부분을 씹었는데 좀 아주 아주 쫀득? 좀 질기다고 해야 되나? 그 펑리수 안에 들어있는 파인애플처럼 부드러운 좀 잼과 젤리 중간 사이는 아니고 그보다 훨씬 더 질긴 식감이네요. 초콜릿 딥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너무 근데 모양이 귀엽지 않나요? 파인애플 모양이 귀엽네요. 되게 맛있다. 초콜릿 되게 다네요. 보시면 초콜릿 레이어가 되게 두꺼운 거 보이시나요? 제가 생각한 것보다 그냥 겉에 조금 발라진 정도가 아니라 꽤 두껍게 레이어 되어 있어요. 제 기준에는 조금 다네요. 쿠키가 너무너무 파삭파삭해요. 그래서 되게 좋아요. 되게 맛있고 이 집 쿠키 잘 만드는 집이구만. 호놀룰루 쿠키. 이번엔 이 초코칩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초콜릿 딥드보다 덜 달아서 저는 아주 좋네요. 부디 이 바삭바삭 소리가 잘 녹음이 되길.
만약에 소리가 잘 녹음이 안 됐다 하면 제가 저 녹음용 마이크를 써서 소리만 좀더 입히도록 하겠습니다. 다 먹으면 안 되겠네요. 피랑 먹으니까 너무 좋아요. 이번엔 이 화이트 딥들을 먹어보고 마지막으로 다크 초콜릿 딥들을 한번 먹는 걸로 마무리하도록 해볼게요. 그게 단 거의 밸런스가 맞을 것 같아요. 저는 개인적으로 밀크 초콜릿 딥보다는 이 화이트 초콜릿 딥 쿠키가 훨씬 맛있는 것 같아요. 자, 이제 마지막으로 대망의 다크 초콜릿 딥. 이게 딱 하나, 그니까 하나 들어있는 홀수에 들어있는 쿠키거든요. 어느 정도 맛이 있을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. 둘은 일단 쿠키의 다크 초코 맛이 너무 맛있어요. 너무 그 진하고 쓰지 않은 진한 카카오의 맛이랄까? 저 이빨 자국이 굉장히 인상적이네요. 이 쿠키 자체가 굉장히 다크하고 진짜 진한 딥한 그 다크 초콜릿 맛이어가지고 맛있어요. 다 먹고 나면은 예쁜 팀케이스가 남아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.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렇게 해서 하와이 호놀룰루 쿠키를 한번 먹어봤는데요. 쿠키 자체의 식감은 아주 좋고요. 파삭파삭, 그리고 달기 정도도 좋은 것 같아요. 네, 주관적인 견해로는 밀크 초콜릿 딥드는 좀 달지 않나. 나머지는 적당히 다 개성이 있으면서 좋았던 것 같고요. 과자에 파인애플이 들어간 걸 찾으신다면 호놀룰루 쿠키보다는 펑리수를 드시는 걸로.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뵐게요. 유바!